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중국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중국어 동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사 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칸은 뜻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진료하다, 진료받다, 한번 뭐뭐 해보다, 시험해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문장 짓기와 말하기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료받으러 병원에 가서 아직 오지 않았어. 바로 뭡니까? 진료받다, 진료하다, 진료받다, 진찰하다, 진찰받다. 바로 뭡니까? 환자면은 진찰을 받는 거고 의사면은 진료를 하는 거가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칸의 뜻은 진료하다, 진료받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때 동사 뒤에는 러나 구어가 올 수가 있고 동사 중첩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진료받으러 병원에 가서 아직 오지 않았다. 이 형태는 병원에 가는 게 먼저입니까? 진료받는 게 먼저입니까? 그렇죠. 바로 병원에 가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말은 저렇게 만들었지만 중국말은 어떻게 해야 됐죠? 그렇습니다. 바로 연동문 형태. 취의원 칸빙 이렇게 하셔야겠죠? 읽어보겠습니다. 타취의원 칸빙러 还没回来. 한번 더. 他去医院看病了还没回来.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칸의 뜻은 진료하다, 진료받다가 다 됩니다. 주어가 환자냐 의사냐에 따라 가지고 번역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왕 선생님은 진료를 매우 세밀하게 한다. 자, 이번에는 의사가 주어가 됐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칸빙 하시면은 왕다이프 칸빙 이러시면 뭐죠? 왕 선생님은 진료를 한다. 바로 진료를 본다는 뜻이 되겠죠. 자, 진료를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매우 세밀하게 본다. 우리는 이럴 때 바로 뭘 쓰면 제일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상태보호를 쓰시면 좋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왕다이프 칸빙 칸得很仔细. 한번 더. 왕다이프 칸빙 칸得很仔细.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사가 주어일 때는 칸빙의 뜻은 바로 진료를 하다가 되는 겁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너 병원에 가서 위를 진찰 한번 받아봐.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위를 진찰 한번 받아봐. 바로 뭡니까? 동사 중첩을 하는 거겠죠. 자, 병원에 먼저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칸칸 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你去医院看看胃吧. 한 번 더. 你去医院看看胃吧.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동문에서는 두 번째 동사는 중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看看胃吧 이런 형태로 진찰 한번 받아봐 이런 식으로 동사 중첩이 가능합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장 선생님은 오늘 외래 진료를 본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칸빙이라는 단어로 진료를 보다, 진료를 하다였습니다. 이번에는 뭡니까? 외래 진료를 보다. 외래 진료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먼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칸 먼전 이러시면 외래 진료를 보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장다이프 今天 칸 먼전. 한번 더. 장다이프 今天 칸 먼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칸 뒤에는 빙 외에도 이런 식으로 먼전 혹은 칸 와이크 칸 네이크 이런 식으로 그 담당하는 그 관련된 과를 넣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계속 가겠습니다. 너가 먼저 맛 좀 봐봐. 자, 너가 먼저 맛 좀 봐. 맛보다가 뭐죠? 장창이 있습니다. 맛 좀 봐봐. 우리 이런 식으로 말 많이 합니다. 바로 뭡니까? 한번 뭐뭐 해보다, 시험해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동사, 바로 칸을 쓰는 겁니다. 칸을 쓰는데 칸을 어디에 쓰는 겁니까? 동사 뒤에다 이렇게 칸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맛보다 뭐죠? 장창입니다. 그래서 장창, 칸 이런 식으로 쓰시는 거예요. 자, 앞에 동사 뒤에 이렇게 칸을 넣는데 그 칸이 앞에 있는 동사가 만약에 일반적으로 이 동사들은 중첩을 씁니다. 그래서 장창 이런 식으로 중첩을 쓰면은 뒤에 있는 건 그냥 칸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你先尝尝看吧. 한번 더. 你先尝尝看吧. 이런 식으로 너가 먼저 맛 좀 봐봐
이런 식으로 시험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칸 앞에 있는 동사를 중첩하면은 그 중첩한 동사 뒤에 그냥 칸만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 앞에 있는 동사 중첩이 안 됐을 때는 뒤에 있는 칸을 중첩을 하셔야 돼요. 자, 읽어보실까요? 동사 뒤에 러, 쩌 혹은 동량, 실량, 방향, 보호 등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 좀 기다려보자. 자, 우리 좀 기다려보자. 기다리다가 뭐죠? 덩입니다. 그러면 덩칸칸. 자, 덩덩칸, 덩덩칸. 막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덩 뒤에다가 저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我们 等着看看吧. 한번 더. 我们 等着看看吧.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덩을 그냥 중첩하시면 뒤에 있는 칸은 칸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等着 이러니까 칸칸바. 뒤에 칸은 중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외우십시오, 여러분들. 지금부터 나오는 거 다 외우시면 되십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가 사서 한번 봐봐. 사다가 뭡니까? 마입니다. 봐봐는 칸카. 그래서 마이 칸카. 이렇게 할 때 이 마이 뒤에다 뭘 붙이는 겁니다. 뭘 붙이면 좋을까요? 그럼 이번엔 러 붙여보겠습니다. 니 마일러 칸칸바. 한번 더. 니 마일러 칸칸바. 좋습니다. 이때 마이 뒤에 오는 이 러는 우리가 배웠던 그 완료나 변화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저 러는 바로 미래를 나타내는 겁니다. 외우십시오, 여러분들. 이럴 때는 외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회화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니 마일러 칸칸바. 사서 한번 보세요. 요런 느낌들. 느낌 오십니까? 느낌 안 오시면 외우세요, 여러분들. 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너가 한 입 먹어봐. 한 입. 이 거 맞죠? 바로 요번에 뭐죠? 동량보호를 쓰는 겁니다. 동작의 양. 한 입 먹어봐. 자, 읽어보겠습니다. 니吃一口看看. 한번 더. 니吃一口看看.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량보호가 와도 뒤에 있는 칸은 어떻게 합니까? 중첩하는 겁니다. 지금 것들 다 외우시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너 잠깐 기다려 봐봐. 기다리다. 덩입니다. 이번에는 이 덩 뒤에다가 뭘 넣습니까? 실량보호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니 덩이헐 칸칸. 한번 더. 니 덩이헐 칸칸. 너 잠깐 기다려 봐봐. 예, 너 기다려, 좀 기다려. 뭐 이런 뜻입니다. 니 덩이헐 칸칸.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계속 가겠습니다. 너가 가져와서 한번 봐봐. 자, 네가 가지고 오다. 나, 어쩌? 나, 꼬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바로 뭡니까? 방향보호입니다. 니 나고라이 칸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니 나고라이 칸칸. 한번 더. 니 나고라이 칸칸. 좋습니다. 이렇게 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퀴즈 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그는 진료받으러 병원에 가서 아직 오지 않았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他去医院看病了，还没回来。 한번 더. 他去医院看病了，还没回来。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왕 선생님은 진료를 매우 세밀하고 꼼꼼하게 한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왕大夫看病看得很仔细. 한번 더. 왕大夫看病看得很仔细.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너 병원 가서 위를 진찰 한번 받아봐.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你去医院看看胃吧. 한번 더. 你去医院看看胃吧.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장 선생은 오늘 외래 진료를 본다.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장大夫今天看门诊. 한번 더. 장大夫今天看门诊.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너가 먼저 맛 좀 봐봐.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你先尝尝看吧. 한번 더. 你先尝尝看吧.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좀 기다려보자.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我们等着看看吧. 한번 더. 我们等着看看吧.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너가 사서 한번 봐봐.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你买了看看吧. 한번 더. 你买了看看吧.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너가 한입 먹어봐.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你吃一口看看.你吃一口看看. 좋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너 잠깐 기다려봐봐.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你等一会儿看看. 한 번 더. 你等一会儿看看. 좋습니다.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너가 가져와서 한번 봐봐.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你拿过来看看. 한 번 더. 你拿过来看看. 좋습니다. 이렇게 동사 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제제.